아, 여기가 에비로드. 아, 드디어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에비로드야, 에비로드. 아, 그 걸어다니는 거리 있잖아. 사진, 유명한 사진. 에비로드? 어. 자켓사진. 그거 있잖아, 왜 이렇게 걸어, 비틀즈 이렇게 걸어가면. 횡단보도. 그거 많이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게 많이 지워졌죠? 예. 네. 비틀즈, 뭐 엘튼 존, 뭐 되게 많은 분들이 녹음합니다. 원래는 클래식 음악을 녹음하는 데 굉장히 좋은 공간이어서 우리나라의 장한나 씨 같은 경우도 저기서 녹음을 했어요. 에비 스튜디오. 네. 아, 거기. 여기군요. 에비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거기가 비틀즈가 그 네 명이 한꺼번에 한 게 한꺼번에 녹음한 게 마지막. 아, 이게 낙서 이렇게 한 거네. 에비로드 봐. 에비로드 취업 있네. 다 이렇게 낙서를 해서. 여기가 스튜디오야? 어, 다 페인트 칠해서 이렇게 이게 한 거네. 사람 다 낙서하는데 이렇게. 저기 이제 스튜디오가 그대로 그 저희가 리오플 가면 박물관이 또 있어요. 네. 그대로 돼 있어요. 저기 이제 전 세계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낙서를 하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너무 많아서 다시 흰색을 칠해요. 아. 그래서 얼마 못 갑니다. 비틀즈가 녹음했던 스튜디오라니까 괜히 막 그 사진 찍었던 그 아, 저렇게 지금 저 사람들 다 걸음이 걸으면서 찍는다. 야, 여기 와보네. 이 길이란 말이야. 이 길. 야, 이 길 한번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러게. 아, 이거 맞아? 어, 이 길인데. 야, 두 명 필요하지 않냐? 넷이 걸어야 흠이 나는데. 맞아. 맞아요. 일단 둘이 걸어보자. 근데 이게 발을 맞춰야 돼, 이렇게. 사진 보면 발 똑같아. 우리 군대 갔다 왔잖아. 군대처럼 이렇게 발 가자. 방향이 똑같아. 왼발부터 가자. 야, 차 타서 가자. 시작. 시작. 왼발. 왼발. 손 이렇게 해줘. 왼발. 왼발. 잘 몰랐어. 야! 너무 자신있게 얘기해가지고 발 만져놨다. 아, 이거 좀 폼이 안 나는데? 야, 이것 때문에 폼이 안 나는 거 같아. 아, 이것 때문에 그래. 길이 찍었나, 길이 좁아졌나 봐. 어, 그래서 찍어놔자. 후! 여기야, 여기! 이야! 야, 우리 약간 창피하다, 근데 조금. 아니, 뭐가 창피해? 여기서 사진 찍고 가야죠. 어, 저기까지 갔는데. 그럼요. 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그렇게 걷는데요. 네. 네. 자, 걸어볼까? 그리고 이게 이런 신호등은 그거래. 사람이 우선. 우리는 초록불 돼야지 가잖아. 여기는 워낙 유명한 데라. 차들이 다 서둔다네. 사람이 가면? 어, 야, 차 없다. 가자. 보자. 자. 야, 좌우를 살피면서 걸으면 안 돼. 비틀즈는 그냥 걸었어, 앞에 보고. 어? 야, 이거 뭐라고? 좌우를 보지 말라고. 야, 뭐라고 그렇게 창피하냐? 그냥 그러니까 이정현 씨가 되게 창피해. 아, 쑥스럽더라고요. 오, 좋아. 사람 없고. 잠깐 나왔네. 차 없고. 아,